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우리는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기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. 우리가 고백하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. 주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. 예수란 분은 바로 그 이름 안에 우리를 구원한다.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.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. 그래서 왕과 제사자 그리고 기름 부은 자. 선지자 이 세 이름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. 자,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냐?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인격체로 또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용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.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를 보십시오.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. 그런데 문제가 뭐냐?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. 여기에 내가 단어 하나만 치면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게 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. 다시 얘기해서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.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제품이 아닙니다. 상품이 아닙니다. 주식회사가 결코 아닙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이십니다. 그분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. 여러분 모두 주식회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날마다 승리의 나팔, 소망의 나팔을 봅시다.